따라가 보세요. 또 자, 여기가 거실입니다. 여기 뷰 한번 봐봐봐. 아니 근데 이 단지가 이 안이 너무 조성이 잘 돼 있어. 이게 3,100세대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가까울 줄 알았는데, 오, 이 정도면 사생활이 다 이렇게 지켜져요. 지켜지면서 굉장히 이게 녹색도 보이고. 앉아봐봐. 예. 여기서 그냥 한나절을 어머님이 계속 여기만 계실 수도 있어. 아버지는 저 바다 쪽으로 가고. 너무 좋아. 눈이 시원해. 주방으로 한번 슬쩍 어머, 주방도. 너무 깔끔하다. 아니, 이 전주인이 너무 깔끔하게 살렸어. 식탁도 네. 4인용이 아니야. 이게 6인용이에요. 이 정도 놓는데도 좁아 보이지가 않아. 그러니까요. 야, 주방이 엄청 넓으네. 여기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냉장고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김치냉장고가 있어야 돼요. 옆 포인트. 이게 뭐냐면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. 수납 공간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아일랜드 시대 참 맞아. 요거 놓고 가는 거예요. 요거 드립니다. 여기 이제 음식해서 이렇게 놓으면 네. 이제 놓으면 이제 며느리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김치찌개 했대. 어서 와. 뭐 이러겠지. 아, 며느리가 참 밝다. 용돈이나 좀 올려줘라. 어머님, 제가 이 집 구하느라고 힘들었어요. 조혜련이 구했잖아. 조혜련이 이경식이 하고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식기세척기예요. 그 다음에 렌지 겸 오븐. 같이 겸한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스렌지.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 인덕션으로 하셔도 인덕션으로 되고. 왜냐면 또 인덕션을 하게 되면 옛날에 쓰던 글 다 버려요. 맞아. 좀 줄어들겠죠? 주택에 있는 걸 다 바꾸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머님, 아버님만 그대로시고 새로운 것들은 구입도 하시고 그러니까. 버릴 건 버리시고. 어머, 여기다가 그냥 건조기. 세탁기 놓으시 봐봐요. 네, 여기다 직렬로 올릴 수 있고요. 네. 자, 네. 우리가 한번 또 이제 다른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오. 넓어. 넓직하네요. 안마 의자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. 저걸 보면 또 얼마나.